네, 녹화 이어서 시작할게요. 칼슘에 대한 비밀번호가 어디 있었지? 굉장히 렉이 심한 방. 철분은 Fe, 칼슘은 Ca. 근데 숫자는 어디에 힌트가 있었죠? 잠시만요. 2620? 그거였나? 가볼게요. 근데 그때 한번 열었을 때한 번에 얻지를 못한다는 게 다른 사람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잠시만요. 쪽으로. 아이고, 실수. 갑시다. 도대체 어째서 왜 로커를 열어보니 사다리가 도대체 왜? 왜? 네, 가져가야죠. 말도 안 돼. 그때도 열어봤던 것 같은데 분명히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겠죠? 말도 안 돼. 대박이군. 대대대 대박이야. 세부 먼저 하고 가죠. 사다리는 분명히 화장실에 쓰일 테고, 거기가 탈출 경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열린 방이 하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가운데, 그 1층 가운데 있는 문도 안 열리고, 굉장히 수상한 방이 들어왔습니다. 기동 중. 기동 완료. 출제되는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지, 이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인형의 눈은 무슨 색입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 와. 이걸 어떻게 알아? 인형이 어딨니? 취소는 없는 거니? 취소가 없네요. 몰라. 어? 정답이야. 대박. 다음 질문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형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몰라. 틀렸어. 오! 게임 오버. 어떻게 파란색 하나는 어떻게 얻었네요. 찍어서 얻어걸렸네요. 네, 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어떻게 알지? 사다리 읽으시겠습니까? 네. 아, 인형 이렇게 있네요. 이거 적어 놓죠. 네 번째는 인형이 매달려 있고, 세 번째는 왼쪽을 노려보고 있네요. 매달려 있고, 얘는 검은색이고, 얘는 노란색이네요.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첫 번째, 노란 눈. 두 번째, 검은 눈. 세 번째, 하늘색. 네 번째, 옆을 째려보는 정상 눈. 그리고 마지막이 위아래로 보고 있는 초록 눈. 네, 이렇게 있네요. 맞춰보죠. 기동 중 완료.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인형은 무슨 색입니까? 하나, 둘, 셋. 파란색이죠? 정답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형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왼쪽 그냥 옆에 쳐다봤는데? 왼쪽 그냥 옆에 쳐다봤는데 왜 아래 위가 있지? 위로 하죠. 틀렸네요. 죽읍시다. 다음 생에. 아니, 옆을 쳐다봤는데, 그냥? 뭐지? 둘, 셋. 얘 아니고? 얘 그냥 옆에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왜 이게? 약간 아래인가? 파랑. 왼쪽. 아래. 왼쪽부터 로커 안에 있는 인형의 눈 색깔을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와우, 대단하다. 일단 끝이 초록이었고, 분명히. 세 번째가 파랑이었고, 그리고 검정. 첫 번째 노랑. 두 번째 검정. 세 번째 파랑. 네 번째 하양. 맨 아래 거인 것 같아요. 잠금이 해제됩니다. 해제되었습니다. 맞췄네요. 아, 개구야, 너 보고 싶었어. 어디가 풀렸을까? 여긴가?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건 뭐지? 누가요? 왜 울어? 왜 그러니? 왜 그래? 군고구마 묶어내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 어떤 책의 표지가 있습니다. 책의 표지를 얻었습니다. 세계의 동화, 제1도서실. 왜 그러냐고? 애가 말을 못하네.
일단 세이브부터 널널하게 쓰도록 하게 할, 에, 왜, 응? 이쪽에도 길이 있네? 심지어 높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식품고, A, B, C, D, E, F, G, H. 이걸 뭐, 또 추리를 하라는 건가? 에, B, C, D, E, F,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 G, H. 아무래도 뭔가를 풀고 와야지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나가죠? 옆에 또 길이 있다. 안 열리고. 닥쳐! 어린아이 울음소리? 닥치라고 했잖아! 헐. 그래, 다너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돼버린 건. 뭐? 이제 나도 죽어! 죽었네요. 걔를 피해서 한번 가볼까?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디지? 안 열려. 잘 보니 손잡이 부분에 숫자를 입력하는 장치가 있다. 숫자? 뭔 숫자? 땡땡땡? 세 글자? 이 쪼가리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네. 아직도 꽤나 남은 것 같네요. 아, 진짜, 넌 진짜 그만 좀.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전 거의 다한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안 열리고. 넌왜 이러는 거야? 도서실 가봐야 되나? 우냥냥냥냥, 우냥냥냥냥. 도서실? 돌진 아저님, 어서오세요. 도서실. 아직도 꽤 남았네요.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책 알맹이를 찾아라. 뭐또 보다가 귀신 사진 나오는 건 아니겠지? 뭐야? 찾았다! 세 개의 동화를 얻었습니다. 책의 표지랑 같은 종류인 듯하다. 근데 못 읽네? 됐나? 이거 갖다 주면 되나? 애가 책을 너무 사랑해서 책을 잃어버려서 우는 건가? 응? 일단 가보면 알겠죠, 뭐. 세이브, 널널하게. 여기. 야, 책 때문에 그래? 저기, 혹시 이걸 찾고 있는 거야? 어?
저 아이 어디서? 뭐 있겠지? 없네. 헐. 아, 있다. 열쇠가 있다. 열쇠를 얻었습니다. 역시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거를 받지요. 세이브. 난로가 있는 방에서 얻었다. 일단 여기 잠겨있던 방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고요. 여긴 아니네요. 집 안에 굉장히 막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네. 여기다.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야 제한 종이. 마이너스 X 플러스 E는 X와 X 마이너스 D. X는 곱하기 12. 뭔 말이야, 이게? 살인사건 자료를 얻었습니다. 세계지도? 헐! 저기요. 아빠였어? 아빠! 왜 울고 있어? 슬픈가 보다, 아빠. 위화감이 있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세이브하고 올게요, 아빠. 잠깐만 기다려요. 세이브만 잠깐만 하고 올게요. 세이브. 아빠 기다려요. 가고 있어요. 시칼로. 이제 스칼이 쓸 데가 있긴 하네. 잘라. 아빠가 역시 있군요. 아빠? 어째서 아빠도. 아빠의 복부에는 시칼이 찔린 듯한 상처가 남아있다. 누가 이런 짓을. 용서 못해, 절대로. 아빠의 복부에는 상처 크기랑 네가 들고 있는 피의 모든 색채가 크게 일치했다. 그걸 알다니. 어때서?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어린애인데? 보고 싶지 않아. 피비린내가 나. 만지고 싶지 않아. 이게 끝인가? 3단 콤보군. 9세 여아의 살해 사건. 오늘 오후 5시 넘어 산속의 민가를 우연히 지나간 남성으로부터 마당에 쓰러지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그 아이의 신원은 그 집에 살고 있던 사이조 미우 9세라고 판명되었다. 그날은 초등학교가 휴교였는지, 미우는 혼자서 바닥에 놀고 있다는 듯이 목격 증언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을 범인에 대해서 경찰은 전력으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 이름이 신문에? 게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쓰여 있어. 이상해. 왜냐하면 난 여기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겠지? 왜냐면 난 살아있으니까 분명 잘못된 거야. 끝이네요. 소식은 식품상고에서 참고하세요. 얘가 죽은 거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저게 잘못 써 있는 건가? 소식이 적힌 종이. 마이너스 X 플러스 E는 X 마이너스 D다. 하지만 X 곱하기 X 곱하기 12. 힘들어. 이건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뭘까, 이게? 멍 때리게 만들어지네.
정말 모르겠는데. 와. 멘붕 가까이 되는데, 멘붕? 네, 한번 뒤져볼게요. 뭐지? 선반 측면에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씹서. 씹서? 너도 써있냐? 뒤쪽에 뭔가 있습니다. 씹. 씹서 씹? 29?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D번이 14. 와, 이걸 D번이 14. 2번이 10. 2번이 10. 그리고 여기 또 있었는데. 29. G가 29인데. G가 29. 어떻게 그렇게 여기 또 적혀있어요. 31. H가 31.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죠? 19. A는 19.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응?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저게 왜 144죠? 알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E랑 D 말고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네. X는 12. 따라서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아, 그렇구나. 공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불길한 소리가 들렸네요. 이건 뭐지? 뭐 길이 있는데? 잘안 보여. 귀신 있겠지, 뭐, 저기 또. 뻔한 거 아닙니까? 사진. 그래, 아까 그 아이는 겟니 오빠였어. 우리 오빠가 되기 전까진 자주 놀았었지? 하지만 왜 어린 시절에 오빠가? 네, 또뭐 귀신했겠죠. 점점 줄어드네. 혼자. 없어, 이제. 내가 쓰러져 있어? 내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어? 어? 주위의 가족들은 뭐라고 있는 거야? 저 얼굴은 울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사진은. 내가 죽어 있는 사진이잖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글쎄, 왜 그러시겠습니까? 뭔가 또 튀어나오나 보네. 그럴 것 같죠? 그러는 김에 녹화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